오늘은 제가 좀 아주 유난히 긴장되는 날입니다. 추기경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천주교당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저 전라도 장성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라도 장성에 갔다가 거기서 아침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성 시내를 이렇게 거닐는데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천주교당이 있더라고요. 그냥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들어가서 신부님을 뵙기를 청했어요. 한 새벽 6시쯤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상당히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좀, 한번 좀, 뵙고 싶어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좀꼭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근데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그 새벽에 장성 천주교 교당에 앉아가지고 그 신부님하고 한 2시간 그 열변을 토하는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책에서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서 깨닫는 게 인생의 큰 지혜가 돼요. 근데, 그 교당이 사해찬미? 사해찬미인가? 그 윤심덕이하고 현해탄에서 빠져 죽은 사람 아시죠? 김우진 씨라고 우리나라 아주 초대 아주 탁월한 연극가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분인데 그 아버지 그 김우진 씨의 그 아버지가 장성 군수였어요. 그분들이 그 목포 중심의 그 재벌이었는데 하여튼 그 교당이 장성 교당이 그 김우진 씨의 동생이 기증한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김우진 씨그 집안에서 장성 교당을 이렇게 기증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주 참 초기에. 그러면서 신부님이 김종남, 우리말로는 김종남이라는데 김 로마노 신부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이 상당히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진 작품이 대단히 좋은 작품들이 여기 많은 책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그날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신교를 생각할 적에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장로교회라든가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미개한, 이 신을 모르는 한국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온 겁니다. 와서, 전파를 한, 그러니까 전도를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천주교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수용 역사는 전 인류사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선교사 중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천주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천주실이라고 물론 딴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천주실이라고 리마도라고 하는데 마테오 리치라는 제수이트계의 신부님이 중국에 와서 그때는 하나님도 다이 사람들 번역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주인에 관한 가장 진실한 의미라는 그런 뜻으로 천주교 교리를 쓰셨는데 이분은 소위 말해서 처음에 이 양반이 이것이 성립한 게 출간된 게 16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동양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심리학적 개념이랑 대비해 가면서 너희들이 그 주자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가지고 있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상서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원래 너희들의 신의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 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중국인들이 천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불교라든가 신유학에 의해서 오히려 그게 왜곡이 됐고 그래서 내가 전파하는 것은 원래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상제의 모습을 내가 올바르게 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순전히 한문으로 됐고 이 이마두라는 분은 완전히 중국 옷을 입고 중국식으로 살면서 명나라 때 중국의 그 명나라 때에 중국인 지식인들에게 퍼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603년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미 161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수왕의 지봉주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기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명한 실학자의 대표라고 하는 이익 성호 이익 같은 분이 천주시리의 발문을 썼습니다. 서문을 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 이런 서문이 먼저 들어오면서 한국의 조선의 유학자들이 아시겠어요? 유학자들이 이 천주학, 서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기독교로서 처음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학의 다른 새로운 형태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특히 우리나라의 소위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밀려나 있던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남인들이 남인들이 그 기호 남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그 이 천주실이라든가 또 지금 칠극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건데 일곱 가지 인간의 그 죄를 극복하는 어떠한 방법에 가는 것을 스페인 신부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내가 항상 강의하고 있는 정약용 다산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은 이 정약용 선생과의 전부 인척관계 있는 분이에요. 그 이승훈도 매분가 그렇고 최초의 영세 세력에 있는 이승훈 씨도 저기고 황서영은 또 뭐 조카 사이인가 그렇고 이극이라는 어떠한 그 저기는 자기 형수의 또 남동생이고 뭐 하여튼 다 그런 소위 말해서 정약전 정약용 또 정약종 이런 분들이 전부 주체가 돼서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외부에서